네, 안녕하세요. 1과 영문의 기본 구조 리뷰 테스트 들어갑니다. 자, 1번, A번. Office workers may face. 자, office workers가 주어가 됩니다. 그리고 may face 동사 직면할지 모른다. may face 직면할지 모른다. many biases 많은 편견들을 이렇게 써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many faces가 목적어가 됩니다. B번, when this kind of bias prevent까지 끊어볼게요. when 플러스 주어 동사. 우리가 이러한 종류의 편견이 prevent, 막을 때, a worker, 근로자가 from being promoted, 승진하지 못하도록. prevent, 누구를 막다? from 뭐뭐하는 것으로부터. 승진되어지는 것입니다. Being promoted. 그렇게 될 때, we call, 우리는 이 주어죠, 여기 주어. we. 그리고 call, 부른다. 동사, it, 그것을. 목적어, 그것이 바로 a glass ceiling, 유리천장이기 때문에 a glass ceiling은 목적격 보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유리천장이라고 부른다. C번, they teach, 그들은 가르친다. 그럼 they가 주어고요. teach가 동사, us. 우리에게 간접 목적어 history, culture and science가 직접 목적어가 됩니다. 역사와 문화와 그리고 과학을. 그래서 4형식 문장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역사, 문화 그리고 과학을 가르친다. 자, 그다음 D번. A long time ago, 옛날에 a flood in northern Vietnam prevented. 베트남 북부 지역에 홍수가 나서 그 홍수는 prevented, 막았다. Farmers, 농부들, from working, 일하지 못하게. 뭐 막았다, 누구를 뭐 하지 못하게. 일하지 못해. Prevent A from ING. In their field, 그들의 들판에서, 그들의 밭에서죠. A flood가 주어고요. 동사는 prevented. 그쵸? 누구를? Farmers가 목적어가 됩니다. 목적어. 주어 동사 목적어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은 수식어고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으로 된 3형식 문장. 2번 while it guides them 그것이 그들을 안내할 때 안내할 때 안내하는 동안에 it stops frequently 그것은 멈춘다 바로 그것은 멈춘다 it가 주어고요 stops가 동사예요 frequently 수식어고죠 계속 뒤에 나오는 것들 볼게요 as it moves 그것이 움직일 때죠. Through the forest, 숲을 따라서 움직일 때. So that the humans don't get lost. 자, the humans, 그리고 뭐뭐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humans, 이게 주어고요. Don't get lost, 길을 잃다. Don't get. 그런데 get lost에서 get가 동사고요. Lost가 주격보입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되는데 사람들이 get. 어떻게 된다? 어떻게 돼? lost, 잃어버리게 되죠. 누가 잃어버리죠? humans가 잃어버리죠. human에 대한 주격보호로서 주어에 대한 설명으로 lost가 사용된 거고요. 순수한 동사는 get만 순수한 동사예요. get가 시킨다, lost하게 시킨다. 그래서 get가 동사고 lost는 누구의 상태? human의 상태를 나타내주는 거예요. 되게 주의를 해야 되죠. 자, 그 다음 this allowed, 이것이 허용했다. them, 그들이. 그들을 그럼 이것이 주어고요. allowed가 동사. 그리고 그들을 허용했으니까 그들을 가능하게 했으니까 them이 목적어. 뭐 하도록? to blending 목적격 보호죠. 목적어에 대한 설명. 섞이도록 뭐와? with the lichen 이끼와 어떤 이끼? that grew on trees 나무에 자라는 이끼. 자, 그다음 dark moth became more and more common. 이 어두운 색깔의 이 나방이 점점 더욱더 보편적이 되었다. became. dark moth가 주어고요. became이 동사죠. more and more common. 누구에 대한 설명? 주어에 대한 설명? 주격 보호입니다. until most of the peppered moth in British cities에는 회색 가진 나방들이 were dark. 다 검은색이 될 때까지. 어두운 색이 될 때까지죠. 어휘 테스트 1번은 control. 지배하다. 조종하다. 2번 입증하다. 나타내다. 3번 historical. 역사적, 역사상의. 4번, bias, 편견. 5번, gender, 성별이라는 뜻입니다. gender. 6번, collection.
보통 이제 수제품을 말하는 거고요. 소장품, 수제품, 소작물. 7번, pay for. 뭐뭐에 대한 대금을 지불하다. 8번, aggressive. 공격적인, 적극적인. 9번, affect. 영향을 미치다. 10번, aware of. 뭐뭐를 아는이에요. 뭐뭐를 아는, 깨달음. 11번 볼게요. 11번에 뭐뭐의 기반을 두는 be based on. be based on. 그 다음에 제공하다는 offer, offer, O-F-F-E-R, offer입니다. 그 다음 13번 살아있는 alive, alive, 독점적인 exclusive죠? exclusive, exclusive. 15번 경우, case예요, case, case. 그 다음 16번 유익한, 이로운, beneficial, b-e-n-e. FICIAL, beneficial, BENEFICIAL. 그 다음, 적응하다, ada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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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하다, 영감을 주다, insp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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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SPIRE. 수명, lifespan, LIFESA, I'm sorry, LIFESPAN, LIFESPAN, lifespan. 자, 20번. 생각이 나다, 떠오르다. 어떤 아이디어를 떠올리다 할때 쓰는 말. come up with, c-o-m-e, come에다가 up, u-e, up with, w-i-t-h, come up with, 뭐뭐를 떠오르다, 생각이 나다.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다라는 뜻으로 사용됐었죠. 네, 여하튼 리뷰 테스트 점검했고요. 문장 구조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 중요한데, 항상 생각을 하는 것, 그리고 순서대로 머릿속에 그려가는 것, 그리고 전체적으로 글쓴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것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